자, 이번에 업그레이드 된 신형 발상 양수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왔습니다. 가장 큰 변화는 기기 자체에 니플이 없는 이 깔끔한 모양과 그리고 크기가 좀 작아져서 가방에 넣을 수 있는 형태로 바뀐 것과 여기 집어등 단자가 있는 부분, 그래서 집어등을 발매품으로 해서 꽂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럼 설치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. 자, 일단은 안전하게 거치를 이렇게 해 주시고, 자,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바다에 던지는 호수인데 실수로 많이 빠치시거든요. 이 끝에를 꼭 이렇게 잡고 실수하지 않게 꽉 잡고 던지는데, 끝에 있는 스틸 메시망은 필수입니다. 이게 없이 사용하시면 모터가 금방 고장이 나니까 꼭 필수적으로 사용하셔야 되고, 없을 땐 사용을 아예 하시면 안 됩니다. 그리고 호수는 좀 생각보다 깊이 던져놔야 파도 칠 때 너울이나 이런 것들 위해서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하고요. 이렇게 던진 다음에, 자, 호수는 한번 요 정도 돌려서, 자, 여기 워터 인이라는 곳에 꽂는데 그냥 꾹 꽂지 마시고 약간 돌리면서 꽂으시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 이제 박한으로 넘어오는 이 호수, 요거는 워터 아웃에 꽂아주는 거죠.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서, 그리고 얘도, 자, 이걸 돌려서 이제 여기 설치하는 거예요. 꽂아서 이렇게 거치를 해줍니다. 자, 요건 기포기 호수, 기포기 호수도 박한에다 넣어주고 이제 또 빙글빙글 돌려서 아웃에다가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이 마중물 펌프, 이게 처음에 물을 좀 끌어올려서 물을 꽉 채워주면 그 다음부터는 모터가 돌면서 이제 되는 거거든요. 이거 없이는 사용이 불가능해요. 근데 이걸 잘못 쓰시는 분들 꽤 계신데, 이 끝에다 하시는 겁니다. 제일 끝에 하시는 거고, 원래 빠지는 구조로 돼 있어요. 이게 빠지는 게 압력이 찼을 때 빠지게끔 돼 있고, 또 중요한 포인트가 이 끝에 이 체크 밸브가 없으면 안 됩니다. 체크 밸브 방향도 또 중요하거든요.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서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이제 동작을 해볼게요. 자, 이 슬립 모드일 때는 아무것도 동작하지 않는데 길게 2초 정도 눌러주면 예, 켜지고요. 그 다음에 워터를 누르면 돌아가죠. 기포기도 에어 누르면 켜지고요. 자, 이 상태에서, 자, 이 끝에 마중물 펌프 끝에 이렇게 꽂아주시고 당겨 주시는데, 이 정도 속도로 높이에 따라 저는 뭐 한 10번 정도면 올라오는 것 같은데, 물이 올라왔습니다. 지금 다 올랐죠. 그리고 물이 에어가 차면 이렇게 해서 얘가 탁 분리가 돼요. 그러니까는 요거를 그때 딱 빼주시면 지금 이렇게 물이 잘 나오고 있죠. 지금 이 상태로 동작을 하는 겁니다. 자, 설치는 너무 간단하고 처음에 한두 번만 좀 헷갈리실 텐데 한번 익숙해지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